짚어주고 나머지 좀 풀라고 하고 조금 더 니네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 문제도 좀 더 봐주고 그렇게 좀 해줄게. 자, 볼게요. 376번은 그냥 조금 스킵을 할게. 이거는 니네한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라 스킵을 하고 377번 문제 넘어가서 좀 해주도록 할게. 근데 니네가 이런 건 있어. 뭐였냐면은 고쟁이를 좀 하다 보면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도 그렇고 뭐 거기에 수능 기출 문제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고1도 좀 마찬가지. 고1도 이걸 하면은 애들 막 힘들어하긴 해. 힘들어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하기를 잘했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제 수업할 때는 어쨌든 머릿속에 막 그냥 바로바로 막 입력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기는 해. 마찬가지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거 봐야 돼. 열심히 좀 봐해. 졸지 말고. 자, 377번. 자, fx가 x 플러스 b, 자, x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자, a가 0보다 크다고 했네요. 엑스이퀄 마이너스 b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얘기가 나왔네.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f.fx가, 자, x다. 이 얘기가 나왔네. 자, 이 얘기하고 잠깐 보자. 얘들아,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f하고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x가 됐다는 거지.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했지. 자기 자신을 두 번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얘가 됐다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학 조건을 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아, fx라는 게 f 인버스 x하고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자, 이게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이제 의미를 두냐면은 유리함수는 얘기했지만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기했어. y 이퀄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대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역함수라는 건 결론적으로 니네가 이제 뭐 역함수 파트를 다 해서 알지만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함수를 우리 역함수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얘가 지금 y 이퀄 x니까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있어. 그치? 자, 이게, 자, y는 만약에 x-a분의 뭐 k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지금 이제 x 이퀄 a하고 y 이퀄 b가 뭐야? 정분선이잖아. 그럼 정분선이 만약에 얘가 지금 만약에 a고, 얘가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가 있겠니? 없겠니? 대칭이 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에 대한 유리함수에서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은 x equal a하고 y equal b라는 정근선이 있을 때 여기 있는 a값하고 b값이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아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정근선이 이게 바로 x equal a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x equal b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y equal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관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던 거를 갖다가 x축으로 y축으로 어떻게 움직였니? 똑같이 움직였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근선이 바로 뭐가 돼? 정근선이? x equal 마이너스. 그거부터 하자. 이거 표준형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 자, fx는 x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무언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점근선이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y 이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x하고 a의 점근선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잘 나오는 멘트야. 이것이 뭐 얘를 갖는다라든지 또는 y 이퀄 x에서 대칭이 된다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은 점근선의 x 값과 점근선의 y 값두 값으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b라는 게 마이너스 2니까 b는 바로 뭐라고 볼수 있어? 2라고 볼 수가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자체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fx는 xb가 2니까 플러스 2 분의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여기는 바로 누가 오냐면은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 여기 A에서 이거를 뺀게 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 플러스 뭐가 오는 거니? 4 이렇게 올 수도 없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B가 2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할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걸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에 두 점근선의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c라고 했잖아. 그치? 점근선의 발을 낸다고 했을 때, 너 서서 들어라. 자, 두 점근선의 발을 내린 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편하다고 했지? 평행 이동 관계를 뭐하고? 무시하는 셈이지 편하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fx를 갖다가 여기하고 이 친구를 만약에 무시하면 x분의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4 결론적으로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x하고 y하고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만큼을 갖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나는 어떻게 보겠다?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의문의 한 점이라고 했죠. 자, 점근선에 대해 수선의 발을 B하고 C라고 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내렸어. A라고 하고 얘를 B, 얘를 C라고 봤네. 그렇지? 그랬을 때뭐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라 그랬니? 얘가 5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좀딱 종합해 보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얘가 오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니? 5가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만큼의 넓이는 선생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 누구하고 똑같다? 얘하고 뭐라고 그랬어?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만 만약에 우리가 알면 A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10이다라고 우리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바로 얼마가 되겠어? 6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답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 풀이가 돼 있거든. 근데 원칙대로 푼다라는 그런 쪽으로 평행 이동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더라? 어떤 점에서 두 점근선의 발을 내렸을 때만 가능한 거지, X축, Y축에 만약에 발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조금 전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를 A라고 넣고, 하나는, 어딨어, 여기에서 뭐 A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내렸으니까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x축, y축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바로 얘하고 같다. 이거 생각해 버리면 간단히 풀지. 알겠죠? 그래서 377번의 문제는 답이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이고 B는 2가 되니까 답은 8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꼭 하나 알아두어야 될 거. F.FX가 X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역함수가 된다는 말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역함수가 된다는 말은 X 이퀄 정근선과 Y 이퀄 정근선이 서로 뭐하나? 같은 값이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8번 문제 넘어갑니다. 378번 fx가 x 플러스 b 분의 a 자 더하기 c 이렇게 되네. 이거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자, 기억번 한번 볼게요. 기억번. 기억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4가 F인버스 4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자, 이렇게 된다면 B 플러스 C가 0이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얘들아. 이 말은 지금 이말 자체는 지금 무슨 말이니? 이것만 딱 보면 무슨 말이야? 그렇지. f(x)하고 똑같은 4를 넣었을 때 뭐하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말이지, 그렇지? 원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니까 그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렇지? 자, 그럼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다라고 본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 정근선의 교점이 뭐야? 여기에 정근선의 교점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b, y 이퀄 뭐가 되는 거야? c 이렇게 되겠지. 두 개가 뭐하고 같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b 플러스 c는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기억권은 맞다라고 할 확률이 99%인데 실제로 틀린 거야. 반전이지.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 잘 봐봐. 만약에 fx는 f인버스 x이면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함정이 딱 함정이 도사리는 문제인데 어떤 함정이 도사리냐면은 F4하고 F인버스4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특정한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이야 지금. 맞지? 특정한 함수값.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 상황이 되면은 F1이라고 F인버스1도 되고 F2하고 F인버스2도 돼. 그러니까 모든 X값이 다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야. 어디에서만? 4에서만 된다는 얘기야. 물론, 다른 값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의 역은, 얘들아, 이거의 역은 뭐가 될 수가 있어? 3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C가 0일 때, F4하고 F인버스4랑 똑같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얘는 참이야. 알겠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4일 때 값에서만 똑같고 나머지 값에서는 뭐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잖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모든 x에 대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지. 모든 x가 아닌 이문의 하나의 x값, 특정한 x값에서만 만족한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할수 없어? 확답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권은 틀린 선택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버 갈게요. 니은버는, y는 fx의 그래프가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고, f0이 0이라고 한다면 a는 c제곱이다라고 했는데, 그래, 안 그래? 자, 니은은 y equal 뭐라는 얘기냐, 얘들아?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야? 그렇지. fx하고 f inverse x가 뭐하다는 말이야?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b하고 c하고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지금 a하고 c에 관한 어떤 관계를 물어봤어. a는 c제곱이냐, 이 말이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b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까? b는 마이너스 c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 버리면 fx는 어떻게 바뀌냐? x-c a 플러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놓고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x가 0일 때 y 값이 뭐라고 그랬니? 0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 00을 한번 집어넣어봐. 0 집어넣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분의 a 플러스 c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0이다, 이 말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넘어가면 c분의 a가 c니까, 아, 결론적으로 a는 뭐다? c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을 뭐할수 있다? 낼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여보세요? 어이, 어이. 받았어. 너 왔다. 아니, 딴데 어디 시간 없다니까. 그렇지, 오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b가 아닌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얘들아 이 말도 좀 보자. x1하고 x2가 이렇게 됐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니? 이게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니? 이게 부등호 방향이 같을 때하고 부등호 방향이 다를 때 차이가 뭔줄 알아?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같으면, 자, x1과 이렇게 x2야. 그런데 fx1이 fx2야. 자, 이러한 상황하고 이두 개의 차이가 뭐니? 차이가. 두 개의 차이. 그래, 내가 말할게. 자,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 말이야. x2가, 즉 x값이 x2가 크다면 y값도 x2가 크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자, 두 점이 있겠지. 두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a고 이게 이제 b라고 했을 때, 자, x가 얘가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y도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두 점을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면 x가 이렇게 클때 y 이렇게 크다, 그 얘기거든. 근데 지금 이첫 번째 얘는 뭐냐면, x2가 x1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바로 a야. x2가 더 커. x가 커. x2가, 그치? 그런데 y값은 뭐가 됐니? x1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야? b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도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 그 뜻이거든. 알겠니?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잖아. 그러면 x는 증가할 때 y는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 하나 좀 알아봅시다. 자, 문제는 이 문제야.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지금 뭐냐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니까 이 함수가 감소함수니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비코마 C라고 어쨌든 뭐 얘네는 플레이드에도 큰 상관없잖아. 그치? 큰 상관없고 A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쨌든 플레이드 한 상태에서 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언뜻 딱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는 무슨 함수입니까? 감소함수라고 생각이 되어지 안 되어져? 생각이 되어지지. 왜? 무슨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감소함수라는 게 얘들아 이쪽만 봤을 때는 감소함수야. 또는 이쪽만 봤을 때는 감소함수. 무슨 말이냐면은 X1하고 X2가 둘 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그러면은 X2가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FX2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마치 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A고 얘가 만약에 B라고 해도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X1, X2가 만약에 다 있거나 여기에 X1, X2가 만약에 다 있다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만약에 B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X가 이만큼 증가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Y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따졌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구역이 다른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증가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디귿권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잘못됐다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7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볼 때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 틀릴 거야. 왜? 일단은 첫 번째 거에서도 뭐 할 수가 있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알겠지? 기억권에서도. 그리고 니은권 같은 경우는 뭐 유도를 해가지고 뭐 잘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디귿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A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배웠어? 감소함수다라고 이제 배웠지. 그치? 그리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뭐라고 배웠어? 증가함수다라고 우리는 배웠어. 그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뭐란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구역을 다르게 해서 이쪽 구역이 하나와 이쪽 구역이 하나 두 점을 가지고 이야기 쓸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378번은 조금 잘 너희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79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 쉬운 문제들 뭐 유리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보통 이렇게 다 얘기를 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으니까 양끝과 대입해버리면은 그게 최대고 그게 최소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그 얘기 또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은슬이 좀 피곤해? 네. 자 빨리 사탕 먹자. 한 명 더 먹고. 너도 지금 뒤에서 걔도 좀 졸고 있어. 자, 그리고 오케이. 야, 왜 이렇게 졸아 오늘? 은서라 왜 이렇게 졸아 오늘? 어제 왜? 아, 그랬어? 니네가 자꾸 졸니까 내가 수업하기가 잘. 자, 정신 차리고. 보통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잘 봐봐. 평행 이동이 어차피 큰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우리는, 얘는, y는, x분의 만약 k에서 k가 0보다 큰 상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뭐 x 범위를 만약에 뭐 a부터 만약에 b라고 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b가 둘 다 음수인 쪽에서만 주거나 아니면 a, b가 둘 다 양수인 쪽에서만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얘는 음수고 얘는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버리면은 얘가 만약에 a고 얘를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봐. 그럼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은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최소값 구할 수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한다고? 안 준단 말이야. 범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대치수 문제나 일반적인 뭐 쉬운 어떤 문제 최대치수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한쪽 범위에서 한쪽 범위에 대해서만 주는 거기 때문에 한쪽 범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맞아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분명히 맞아. 왜? 가운데 쉽게 말하기 x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뭐 이런 경우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어져 있는 걸 포함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범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최대값도 모르고 최소값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무조건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어지는 거야. 최대치수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주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점근선 이쪽 부분에만 있든지 점근선 이쪽 부분에 그렇게 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378번에 디귿번은 지금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립하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모든 x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만 놓고 보면 x가 크면서 y도 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진짜 100이면 100다 낚이는 문제야 그냥.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하라는 값을 구하라는 최대치수 문제에서는 항상 한쪽 범위만 주어지기 때문에 증가감소 개념에서 그냥 양극값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상황이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범위를 주지 않고 특정한 두 점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를 따질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379번. 자, fx가. 시간 막 흘러가고 있어. 아깝다, 너무나 시간이. 자.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기억번이 뭐냐? 기억번 x 이퀄 4가 아니다 라는 거는 점근선이니까 당연히 4가 아니다 라는 거야. 그치? 정의역 자체가 x 이퀄 4가 아니다 라는 건 정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나왔네요. 여기 f.fx가 자 x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 안 그래?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구해보면 두 개가 뭐하다? 같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거 구해보면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서 4콤마가 되고 그래 안 그래? 이거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겠지.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번호는 뭐하다? 맞는 선택지들이 그래서 빨리 찾을 수가 있겠네.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은 m이 0보다 작을 때, m이 0보다 작을 때, 직선 mx,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m은요. 자, 이거와 4, 마이너스 4m는 어떤 거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4m. 얘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했네. 그치? 이런 거 나왔을 때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돼? 이거 지금 직선의 방향인 건 알겠지 얘들아. 왜? y 있고 x 1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된다고. 뭘 알아야 되냐?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든지 또는 뭐를 알든지 y좌편이 얼마인지 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 레벨 조금 올라가면은 이런 식의 멘트로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뭘 찾아야 돼? 그렇지. m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야. 알겠니? 즉, m에 관한 항등식의 입장에서 항상 그러면 지나는 점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m이 이거 두 개잖아. 그렇죠? m으로 묶어보면 뭐가 되겠어? x-4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4,4를 지난다는 얘기거든. 이해되겠어요?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이 기울기에도 m이 있고 상수항에도 m이 있잖아. 이런 거 절대 얘들아 이런 거 먼저 구하지 않고 절대 못 풀어.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든 아니면 한 점이든 또는 y좌편이든 한 점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레벨업 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럼 너희들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직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제가 살펴보면은 자, fx는 x-4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어, 얘를 표준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y x 이렇게 돼 있고 x equal 4 y equal 4 4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x에다 0 넣으면은 y 값이 뭐가 되니? 0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말하지 않아도 0,0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이 4,4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4,4라는 점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이 점이거든, 이 점. 그러면서 m은 뭐라 그랬어? 음수라고 했어, 음수. m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m을 가출하는 의미가 아니고 x의 개수잖아. 그렇지. x의 개수는 어떤 의미가 있어? 기울기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되겠지.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여기 전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겠네. 그치? 어, 얘가 음수인 상황에서 절대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리음번도 맞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디귿번은 4보다 작은 A가 있고 4보다 작은 A가 있고 4보다 큰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는 각각 라지 A라는 거와 라지 B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디귿번은 A좌표가 A, FA래. 그쵸? 그리고 B좌표가 B, FB가 되는 거야. 그치? 두 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 A는 4보다 작아야 되고 B는 4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얘들아 A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말이니? A는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B는 어디 있어야 돼? B는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되겠지. 왜? A라는 건 4보다 작다는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보다 작으면 전분선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B는 4보다 크다는 거니까 전분선보다 어디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A는 뭐 이런 식으로 A가 있을 수가 있고 B라는 거는 뭐 어디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야, 이쪽 지역에.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이거에 뭘 보라 그랬어?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졌을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지, 이 말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fx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뭘 알고 있어? 유리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알고 있니? 두 직선에서부터 대칭이 되는 거야. 두 직선인데 바로 뭐냐? 하나는
x 플러스 a라는 거,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a, b, 이거 주면 안 되고 그냥 뭐 p 이런 q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 두 점에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점근선을 지나잖아. 맞지? 점근선을 지나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있는 점이, 얘는 기울기가 1이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쪽 동네에 있는 어떤 한 점과 이쪽 동네에 어떤 한 점이 만약에 제일 가까워지려면 니네가 알아. 여기를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최소값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뭐가 되고 최소가 된다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됐지?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 여러분 상황 다 알게 되면 이제 아주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당연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 원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B라는 점은 y 이퀄 뭐에 대해서 x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위에 있어야, 즉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0,0이라는 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는 0,0 지나니까, 그럼 여기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아, 뭐 알파, 콤마, 알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왜? x와 y가 뭐가 돼야 되는 거?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런데 이 점근선의 상이 뭐가 돼? 점근선의 교점에서 뭐가 되는 거?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맞지? 자, 얘가 얼마입니까? 4예요. 그쵸? 얘가 얼마야? 4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루트 2가 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야? 4 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A, B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8 루트 2가 최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78번, 379번 선생님께 굉장히 좋은 어떤 멘트들이 아주 많은 거니까 잘 좀 보시고, 380번은 별표를 5개 좀 쳐보자. 380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에이는 유리 함수야. 그렇죠? 그리고 B는 무슨 함수니? 1차 함수야. 맞죠?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도 지금 얘들아 뭐가 돼 있어? X 앞에도 K가 있고 상수하고 K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K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K가 상시 무조건 지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니? K로 묶으면 X는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리고 y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쵸? 어쨌든 y도 이렇게 뒤로 넘겨서 봐야 되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자, 유리함수 fx는 뭐냐면 fx는 이 얘기야.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라는 거는 뭐 어쨌든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kx k 6.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1, 마이너스 6을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fx와 gx의 지금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거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걸까? 교점을 이용한 교점. 뭘 얘기한다고? 교점. 결론적으로 얘는 이 문제는 교점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공집합이 아니니까. 맞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이 문제 교과서 이 문제 잘 나오는 문제야. 일단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거 그리기 위해서 x 플러스 1 분의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니까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x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 2, 3, 4, 5, 6, 이 정도 되겠네. 자, 얘가 마이너스 6,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 점을 지나는 뭐라 그래서? 1차 함수 하겠죠, 1차 함수. 그치? 그런데 뭐가 돼야 된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뭐 생각해 본 거야? 접한 거 생각해 보지, 그래, 안 그래? 항상 교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냐면은, 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되는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뭐만, k값만 아니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아니면. 그래서 얘보다 더 뭐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커버리거나, 얘보다 더 뭐하거나, 작거나, 또는 양수가 돼버리거나, 그래버리면 무조건 뭐하게 되겠어?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k값하고, 이렇게 되는 k값하고, 이렇게 되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가 아닌 나머지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나는 K값과 여기 지나는 K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당연히 1차와 유리함수의 교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같다라고 놓는 거지, 그냥. 되겠어요? 그럼 같다라고 한번 놔보면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같다라고 놓는 거야.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뭐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넣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쪽 친구 이렇게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야? 얘는 1차식이 되겠지, 1차식. 얘는 2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가 알아볼라. 당연히 알지. 왜? 얘를 넘겨버리는 거지. 그치? 넘기면 뭐가 되는 거니? 2차 빼기 1차니까 당연히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얘는 뭐가 돼? 2차 당정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는 지금 뭐하는 걸 내가 찾는 거니 얘들아? 찾는 걸 접하는 거를. 접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근이 몇 개가 난 얘기야? 한 개란 얘기잖아. 그럼 우린 이거에 이제 뭐를 하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을 하는 거지. 판별식을 해서 얘가 0보다 뭐하면 되겠니 얘들아?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찾으면 되는 거야? K범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지금 뭐 선생님이 뒤에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될 거 생각을 해. 아시겠어요? 됐죠? 이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렇게 하고 381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381번까지만 하고 382, 384, 384는 381하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381번 같은 패턴이 모평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학력고사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381번까지만 하고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는 무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는 x분의 자, 이거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5A 곱하기 5B가 16을 만족시킨다. 선분 AB의 길이가 뭐겠니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네. 그래, 한번 그려볼게.
좀 봅시다. 지금 이 말을 좀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함수식은 바로 얘가 함수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적으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0,0이 되겠지. 그치? 0,0이 돼. 0,0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정근선의 x와 정근선의 y가 같잖아. 그러면 항상 아 원함수나 역함수가 똑같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a, b의 교점을 잡아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훨씬 편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봐봐. 예를 갖다가 우리가 a, a분의 4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b좌표를 뭐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b,라고 갈 거 없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왜?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x 이퀄 알파 값과 y 이퀄 베타 값 두 개가 같잖아. 이럴 때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잡아주냐? a를 이렇게 잡아주면 니네들이 문자를 많이 쓰면 편해, 좋기는 해. 근데 나중에 뭐 해야 된다고? 문자 개수만큼 10을 다 뽑아내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10을 세울 때 문자를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적게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세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를 이렇게 세웠으면 아! 원함수나 역함수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y 이퀄 x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가 돼? a점과 b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되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또 y를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x라고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x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버리면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